وهي فاهم. يا 잠깐만 너무 웃으시는데.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사랑해. 형이 더 이뻐요. 형이 더 이뻐요. 이런 거. 아 여기 넣어. 와. 진짜? 대박! 플라잉! 플라잉! 오늘 저희가 K-POP 아이돌 그룹들한테 요즘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핫한 틱톡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왔는데, 또 올해 SNC에서 또 신인 루키 아이돌 분들이 나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M4SEVEN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룹명이 M%1인데 이거 혹시 무슨 뜻인가요? 27번째 알파벳 기호인 M%1랑 너와 나 우리 모두 하나라는 뜻의 원의 합성어로 우리 모두가 꿈을 합쳐서 하나가 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꿈을 합쳐서 하나가 되자. 네. 말레이시아에서 또 팬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서 제가 말레이시아의 콘텐츠를 좀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혹시 말레이시아 좀 가보시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있을까요? 저는 말레이시아 가보긴 해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언제 가봤어요? 아기 때 여행을 가봤는데. 가보셨어요?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아기 때. 너무 아기 때 가서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어가고 자 나왔습니다. 너무 리더야. 실제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요즘 좀 글로벌하게 핫한 네. 또 인플루언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제일 즐거워. 이야. 뭐야? 뭐야? 이 사람들 눈 진짜. 와우. 바이빙. 와. 대박. 이 저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지? 네, 저도 그게 제일 신기해요. 지금 어떻게 저렇게 바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지. 맞아. 이게 뭐냐면은 런던에 있는 지하철에서 이분이 네. 사람들 그냥 다 신경 안 쓰고 네. 그냥 그 바람, 지하철 바람으로 네. 서브웨이에서 찍은 틱톡을 많이 봤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느낌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게 원조일 수도 있는. 이분이 원조예요. 아. 이분이 알고 보니 말레이시아 분이었다. 혹시 챌린지는 약간 이렇게 끼가 있으신 분이 찍으니까 뭔가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한국 지하철에서 나 이거 사람들 다 있는데 지옥철에서 이거 가능하다 안 하다 너무 궁금해요. 혼자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그래도 챌린지를 위해서. 저 챌린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전 오히려 지옥철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 사람이 너무 껴있으니까 여기서 에어팟 끼고 이러고 있으면 아... 아무도 저를 신경 못 쓸 것 같은? 저는 오후 4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요? 진짜? 4? 4? 4 A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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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 P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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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4 PM. 아, 아니, 저는 무조건 하고 싶어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머리 좀 길르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약간 이렇게 나이 네, 뭔가 지금 아직은 좀 짧아서 머리 좀 길르고 네.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분인데 한국에서 유명해진 분의 틱톡을 준비를 했어요. 괜찮아. 아 목소리. 이분이 분. 아. 괜찮아. 한국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말레이시아에 계신 이분. 뭐 배국에 뭔가 한국 산책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개그녀. 와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데. 와 입을 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업다운이 되게 이제 드라마에 나가셔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BGM이 너무 슬픈데 BGM부터 슬펐어요. BGM이 너무 좋아. 찰떡이죠.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한국에 있는 혹시 배우 이희경 씨 아세요? 못 봤네. 그분이 이분이랑 듀엣 영상을 했더라고요. 아 괜찮아. 아이고. 에?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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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아? 괜찮아. 나 너무. 와, 웃어줬어요. 우는 걸 보면 되게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중독성 있네요, 볼수록. 중독성 있죠. 볼수록 중독성이 있어요. 배경이 합성되어 있는 게 살짝 킹 받는데도 몰입 잘 돼. 어설픈 비슷한 파란색을 찾은 게 약간 킹 저, 포인트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연기 수업 받으신 분도 있겠나요? 사실 기다려 봐. 시윤이 형이랑 켄디 형도 네, 사실 너무 좀 있지만 뭔가 시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괜찮아요. 괜찮아. 라현이 형,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괜찮아. 우이. 파함 이제 스우파, 스맨파 때문에 이제 댄스가 굉장히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댄스팀의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오, 와. 오, 많이 계세요. 스케일이 엄청 오. 큰데. 이게 그 트레디셔널 의상이 아니면. 오, 맞아요. 아, 진짜요? 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뭔가 트래디셔널한 느낌 나는 아웃핏이요? 어 너, 음악도 그렇고 오. 우와 너무 잘 맞아요. 되게 공중에 많이 떠 있네요. 제가 막 아. 네. 근데 좀 더 스토리? 스토리 느낌이 나요. 뭔가 전달하려는 느낌? 네. 이분들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더 제포 영스터즈라는 댄스 크루인데 보여드린 영상이 이제 말레이시아 마샬 아트랑 음악을 가미해서 만든 퍼포먼스라고 해요. 어, 그림 단체 그림을 좀 중요시하고 그런 걸 많이 표현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뭐 단합력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사방면으로 되어 있는 무대가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릴 수도 있고 좀 저희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구성이나 대형적인 거나 너무 다양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 또 뭔가 실수 없이 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엄청난 연습량이 느껴졌고 이상한 앵글 많이 있어서 아 처음 보네 좀 신기하다. 아. 근데 이분들이 그런 댄스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바운스 바운스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벌써부터 힙한데요? 아우. 오. 오. 와. 되게 트렌디 하신 듯.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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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아, 무릎이 진짜. 좀 춤 구멍이 없는 그룹일 것 같아요, 느낌에.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네. 혹시, 아, 가능하다. 이 정도 댄스. 선생님, 저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죠. 아, 해야죠. 네, 앰플센 원입니다. 역시 지우 형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말레이시아 이제 댄서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뮤지션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말레이시아에 좀 훌륭한 가수분들이 정말 정말 많지만 이거는 한국인이 들어도 노래가 너무 좋은데? 뭐 약간 이런 느낌만 골라봤거든요. 첫 번째 장르는 제가 R&B 팝을 좀 골라봤어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R&B를 좋아하세요? 네, 좀 몽환적이고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한국 뭔가 R&B, 인디 음악에도 뭔가 이런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좀 친근하면서도 비트도 너무 좋아요. 아, 저 이런 거 좋아요. 빠지는 게 좋아요. 네, 저 이런 거 좋아요. 나 스타일. 저도 이거 좋아요. R&B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뭔가 보관함에 플러스 할 것 같은 플레이리스트에 넣을 것 같은 나도 오늘 아마 찾아볼 것 진짜로 같아. 보이는 노래 들으면서 집에 갈 것 같은데 싱잉랩의 느낌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빠르게 하는 거면 랩, 약간 랩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따라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오. 네. 두 번째는 제가 힙합을 준비를 했는데 힙합은 아마 한국 힙합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힙합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힙합의 주제도 한국이랑 좀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뭔가 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지금 혹시 알아들으신 내용을 말레이어로 나오고 있는데 주제의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말레이시아 갔다 와가지고 어렸을 때 다 외운 거지? 이러다.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선생님들 부탁해줘. 좀 치유 힙합 같아. 되게 뭔가 내려놓은 듯한 근데 좀 스페니쉬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스페니쉬 느낌. 근데 저는 살짝 강렬한 힙합을 예상했어요. 되게 약간 예상했던 힙합보다 좀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유 있고 여유 있고 맞아, 치유. 또 힙합 좋아하는 멤버도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마카요 아무래도 제일 관심. 엑스퍼트 오브 힙합으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비트가 좋으면 노래는 거의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비트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목소리도 좋으셔가지고 감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느끼셨나요? 막 자기는 파티도 가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좀 슬프다. 그것까지 꿰뚫었네. 이제 마지막은 좀 더 밝은 인디풍의 노래? 완전 다른 느낌이 이건. 좀 밝죠? 네. 악기도 되게 사운드 좀 신기하잖아요. 좀 크리스마스 느낌 나요. 맞아요. 로렉트 봤을 때 이런 거. 근데 이거 처음 들어보는 악기인데? 이거 뭔지? 신스 아니에요? 네, 신스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거 같아요. 이 소리가 되게 듣기 좋네요. 네. 뭔가 이게 무슨 악기지? 기타 같은데요? Electric guitar? 네. 아, 그런가? 근데 너무 좋다. 이런 옛날 old music 같아요. 좀 옛날 컨트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되게 한국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뭔가 그 감성이 딱 느껴졌어요. 사실 이 노래가 제목 뜻이 마이 아이돌이라는 뜻이라서 되게 세레나데 곡이에요. 이 노래를 말레이어로 불러주시면은 말레이시아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가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브라이언 형이 한번. 아, 그래. Let's get it. 사말라면 졸리다무 던사야 하다기마냐 파디리무 유키세나마나니 스티피피무 부자 안쿠. 와, 이게 브라이언 형입니다. 아, 또 1분 만에. Remember guys, staying the Lulu is the Solulu. 제가 말레이시아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이거든요.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보면서 해피합니다. 근데 좀 한국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 편이잖아요. 혹시 여기서는 좀 누가 약간 걱정인형 타입이에요? 시윤이 형 좀 걱정인형 타입 아니에요? 생각 맞지, 그지? 네, 시윤이가 생각이 그래서 대답을 못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없애줄
또 말레이시아의 마인드 멘토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is generation, I believe that being delusional is one of the key factors to be happy. Remember, guys, staying the lulu is the solulu. Mamma mia. 혹시 딜룰루 is the solulu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그건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오리지널. 아, 진짜요? The reason why your crush is not confessing to you right now is because words is not enough to express their love for you. 아, 뭔 느낌인 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사랑해. 되게 퍼즐이 빠지네요. 약간 자의식 과잉. 약간. 근데 이분이 이제 보셔도 알겠지만 살짝 약간 취지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플러팅도 굉장히 잘하는데 요즘 또 아이돌의 필수 덕목 아니겠습니까? 아. 플러팅. 그래서 또 플러팅 영상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손가락이 벌써. 뭔지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Are you today's day? Cause you're 10 out of 10. You might be saying 10 out of 10 as well. That's right. You're the one for me.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픽업 라인이네요. 저희 팀에 마카야라는 분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가끔씩 이런 이런 플러팅을 저희한테 합니다. 저희한테. 오, 진짜? 와, 이 목걸이. 와, 진짜 예쁘네요. 형, 이거. 형이 더 예뻐요. 형이 더 예뻐요. 진짜 이 정도. 오, 나 너무 힘들다, 여기. 브라이언한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새로운 픽업 라인. 픽업 라인 해보겠습니다. If I had to rate you, you'd be 9 out of 10. What? Why? Cause you're the one for me. Cause you're the one for me. 여기다. Cause you're the one for me. 이렇게 심장을 뺏어가는 별스킬입니다. 여기 넣어. 소개팅 나올 생각 없어요. 진짜 너무 너무 탐나는 인재야. 찾았어. 캐스팅하고 싶어 너무. 그럼 이 중에는 좀 없나요? 플러팅 멤버? 저희는 그죠. 아, 약간 단백질? 아, 그렇죠. 단백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호 형이 되게 뻔뻔하거든요. 윙크하고 입술 깨물고 이런 걸 되게 잘해요. 네, 가끔 저를 가끔 보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널 보면서? 마이팅 봐도 저는 이렇게 눈만 치면 습관적으로 뽀뽀가 나오거든요. 맞아. 이 팀 장난 아니야. 뭐 마이팅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Oh my god. All these beautiful views and you're still my favorite one. 저희가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틱톡을 엄청 배웠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말레이시아 분들도 한국 틱톡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틱톡 챌린지도 하나 설명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한국 틱톡 챌린지 하면 또 저희 신곡 원앤원 챌린지가 있죠. 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앰플센원이 데뷔 앨범, 첫 싱글 앨범 앰플센원이 나왔습니다. 타이틀곡에 대해 좀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 타이틀곡 원앤원은요, 그루비한 베이스 리프와 매력적인 신스 사운드가 돋보이는 팝 댄스 곡으로 때론 휘청거려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겠다는 포부로 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예. Yeah. 네. 일자로 뻗을 건데 여기서 이제 손 웨이브를 계속 하실 거예요. 양쪽으로 동시에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다리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를 네 번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왼발을 짚으면서 이 손을 내렸다가 이쪽으로 웨이브를 한번 주실 거예요. 내렸다가 저기 있어요.
저리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맞아요. 가운데. 정확합니다, 지금. 그리고 세 번. 참여 끝입니다. 아~ 와. 약간 자신감 테라피 세션 온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센터로. 센터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 Let's go! 파이팅! 다른 나라에 관심이 많아서도 시간도 없기도 하고 뭔가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노래도 들어보고 다양한 문화나 춤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제가 좋아하는 틱톡의 오리지널 트렌드 분들이 말레이시안 분들이라는 걸 알게 돼서 좀 신기했고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틱톡을 좀 많이 찾아보고 그 멤버들이랑 공유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해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나중에 한번 꼭 말레이시아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future Malaysian fans 한번. 오. 말레이시아 사람들 끼를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앰플센터의 끼를 보여드리니까 많이 다니고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성장하고 다양한 모습의 앰플센터 많이 보여드리니까 많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